전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고개를 든 8월 26일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녹십자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질병관리청에서 2차 혈장 공유를 요청한 것입니다. 완치된 환자의 항체와 면역 글로불린을 농축해 치료제로 쓰는 혈장 치료는 현재까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료가 되는 완치자의 혈액을 대량으로 꾸준히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혈장 채혈이 가능한 병원이 전국에 4곳뿐인데다 완치자라도 20가지가 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서 7월 9일까지 혈장 공여 의사를 밝힌 이들이 361명인데 반해 실제 공여를 할 수 있었던 인원은 158명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3일부터 5일간 진행된 1차 집단 혈장 공여에서 신천지 예수교 대구교회 성도 676명이 혈장 공여를 했고 대량의 혈장을 확보한 녹십자에서는 지난 20일 임상 이상 승인을 받으며 올해 안에 혈장 치료제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차 대규모 혈장 공여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대구의 폭염에도 모두들 밝은 모습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너무 질서정연하게 교인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그런 열정에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구미에서 왔어요. 기차 타고 오는데 사실 시간대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싼 거 타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알바 시간이랑 겹쳐서 약간 고민됐었는데 조율하고 왔습니다. 사실 첫 번째 할 때는 중간에 혈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단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500ml 다 하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지하철역에서 30분 떨어진 곳이라서 교회에서 차량 봉사도 지원합니다. 지금 주차 안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든 것보다 이렇게 혈장 공유하러 오신 분들의 마음이 몸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 속에 먼저 문진표를 작성하고 선별 검사를 받습니다. 지금 문진표 작성하고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표시할 게 많고 조건이 한 20개는 넘었던 것 같아요. 신청자가 많은 만큼 대기 시간도 짧지 않은 데다 체질에 따라 체혈에도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2차 혈장 공여에 참여한 사람의 30%는 1차 때도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1차 때 진짜 아슬아슬하게 했어요. 2차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어요. 질병관리청과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진행된 2차 대규모 혈장 공여는 7일간 1,371명이 참석했고 고혈압, 부정맥 등의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1,018명의 혈장 공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좋죠. 혈장을 공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좀 줄 수 있다면은 그게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대구시로부터 해주셔서 너무나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어서 좋고 아버지는 기저질환이 혈액이 많고 앓고 계셔서 일주일 만에 확진 난 후에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 생각하면서 또 당연한 신앙인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확진자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혈장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해서 일본으로부터 단체 혈장 공유를 이제 요청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송도라는 이유로 또 안 좋은 시선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혈장 공여 소식은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단체 헌혈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대구광역시에도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혈장 공여에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대구 지역 종교단체 완치자분들, 구체적으로 신천지 신도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이 염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신천지 예수교 성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합니다. 생명의 피를 나누는 일, 혈장 공유에 참여한 모두의 마음이 모여 밝은 미래를 앞당깁니다.